이런 목소리에 또 어울리는 노래 부르면 괜찮겠죠? 예. 네. 코를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, 그쵸? 한 번 더 빼요! 이런 거. 그, 케라틴즈가 오늘 감사하게도 저희랑 같이 하자고 제안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, 그, 케라틴즈 멤버 중에 특히, 기타 치는 백주인하고 저희하고 또 인연이 깊다면 깊은데, 아마 가장 인연이 깊은 게 여기 있는 예슬이일 거예요. 그, 대학교 동아리부터 함께 해왔는데 네. 네. 어떤 관계예요? 아바타 같은 건가? 아바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기타도 예전에 같이 치고 같이 기타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방에서 같이 기타 치는 시간이 끝나면 또 탄구장에서 PC방에서 또 그때도 이제 음악 얘기를 간간히 하면서 같이 이제 많이 놀았죠. 함께 이제 웨이스팅 타임을 굉장히 많이 했다. 아, 그래서 아까 참 말 나온 김에 아까 빅미의 커버 정말 잘 들었고요. 고맙습니다. 다른 팀이 이렇게 뭐 정기윤적으로 노래 연주한다고 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.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었고요. 그 주인군이 저희 예전에 이제 인경 씨랑 저랑 동아리 방에서 노래 만들고 그럴 때 아직 노래 다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노래를 이제 다 커버를 해서 막 옆에서 옆방에서 치고 있더라고요. 너는 아직 다 안 만들었어. 그래야 형 좋은데요?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아, 땀방울이 눈에 들어가니까 눈물이 막 나네요. 아무튼 그러면 공연이 스탠딩이었으면 그래도 네. 여러분들도 같이 땀을 흘릴 텐데 약간 좀 공평하지 않다는 기분. 일어나서 볼까요, 그러면? 이따가. 공평하게? 지금 일어나면 중간에 앉으면 뻘쭘하잖아. 갑자기 발라드 같은 거. 지금밖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, 한번 보시면. 몰라? 그래? 그래? 뭐 이런 몰라요? 알아서. 자기 판단대로 해야 돼. 아, 그래요? 일어나서 볼까요? 괜찮으시면? 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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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겠다. 이런 방송 보면 되게 재밌겠다, 여러분. 안 일어나나요? 저만 일어나요. 네, 앉아서 보고 싶으면 앉아서 보시고 편하게. 네. 네, 그냥 앉아서 보실래요? 뭐야? 뭐예요? 네, 저 이런데 자신감 되게 없거든요. 나중에 막 후기로 참 미친놈이 내려와서 보고. 오늘 좌석 공연이라서 그냥 예매했는데 앉아서 그거 보면 안 되고 저희가 약간 배려심이 좀 어정쩡해서 그래요. 분위기를 좀 잘 살려서 일어나자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. 그쵸? 네. 뭐 이렇게 조심스러운 막 태도로 그쵸? 일어나시면 됐어요? 그러면 여러분들 일어나신 김에 같이 신나게 계속해봅시다.